마이크 저기 아 그래 켜져가 있는가요? 아니 그게 아니 열어서 제가 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관장님하고 얘기가 네. 다음 주에 이런 악보를 네. 좀 크게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나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 그럼 이따가 끝나고 제가 이 악보를 저희가 스캔을 해갈게요. 스캔을 해서 올리도록 다음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다음 주에 그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할 곡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다음 주에 할 곡을 있으세요? 아니 지금 그걸 내가 보낼게요 그럼. 네 다음 주에 할 곡을 미리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오케이. 저희가 그 스크린을 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되시죠? 네네. 그쪽에서 찍으시면 되나요? 예예 예, 괜찮습니다. 아. 정면에서 찍으면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5월이 가고 6월달 오늘 6월 2일 화요일 현서단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 6월 6일 현충일 6.25 국가를 위해서 먼저 그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영령을 위해서 제가 비목을 먼저 연주 한 곡을 하고 현서단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마이크를 내가 잘못해서 스탑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6월달은 국가 호국의 달 현충일 6.25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우리 국군 장병님들을 위해서 추모곡으로 비목을 먼저 연주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 선생님의 작곡 귀목이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소 단소 역시 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진법 소리내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긴장된 몸을 그냥 편안하게 자세를 하시고 악기를 편안하게 쥐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대나무 악기를 이렇게 들이면은 본인도 모르게 꽉 거머쥐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쥐셔서 이 구멍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일 먼저는 뭐 마른 악기는 그냥 다 불고 입에 다 물면은 누구나 소리가 납니다. 누구나 소리 나서 다 물고 불기 때문에 누구나 소리 나는데 이제 좋은 연주를 하려면은 숙달이 많이 돼야 되겠죠. 문진법. 손을 움직여서 문제하는 숙달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 현소 단소나 현소는 다 물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입술에 악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대는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악기 끝부분에 지구부분에 이렇게 파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데 세게 불어넣으면 더 소리가 납니다. 그냥 살짝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응? 아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렇게 입모양이 후 하게 되면 모든 바람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악기 속에는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후 하면은. 근데 반드시 입모양 이 했을 때 이렇게 이 하면은 이 해서 후 하면은 악기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예? 자, 후 하면 이제 보세요. 후 하면은 이렇게 안 되죠. 이 하면은 입모양이 후 되면 바람이 앞으로. 우리가 촛불 이렇게 했을 때 후 했을 거죠. 후. 바람을 낼 때 누구나 후 하지 이 해가지고 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현소 단소나 소금이나 대금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이 입모양이 아래 입술이가 이 돼서 이가 되면은 악기 속으로 바람이 들어간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물고 부는 악기는 이렇게 다물고 부는 악기는 누구나 어린이들 누구나 소리가 납니다. 다 그냥 후하고 악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 현소 단소와 소금과 대금은 절대로 이 후 해서 소리가 안 난다. 앞으로 가니까 이 입모양을 이 해가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숨을 내뱉으면은 악기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악기를 이렇게 소리를 낼 때 반드시 손에 힘을 다 빼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본인도 모르게 긴장해서 이 악기 지구를 여기서 꽉 갖다 대기 이렇게 꽉 밀착해 그러시지 마시고 이 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악기를 쥐고 여기를 살짝 갖다 대요. 살짝 대서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 악기 밑을 받쳐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세 손을 막으면은 음이 개명이 도입니다. 도.
마음속으로 네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본인이 박자를 세면서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입김도 세게 부는 것이 아니고 살짝 살짝 자, 악기를 이렇게 잘 대고 오른손은 여기를 받쳐서